인생의 몇 년이 몇 분의 1이나 사는 것 같아? 저요? 3분의 1이요? 맞아, 잘 맞췄어. 근데 그 3분의 1밖에 안 살았잖니? 네. 참 사연 많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보여? 믿음이 그쪽이니? 많이 힘들어서 많이 그쪽을 많이 믿었어서 기도를 했었어요. 많이 들어주시지? 그럼 들어주시는 것보다 마음 속내를 터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많이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왜 너는 그냥 너라고 할게. 네. 삼촌이 좀 나이 너보다 한참 더 많다. 너는 오지. 네 혼자. 첩첩산 중에 네 혼자. 지방에 있냐? 아니면은 물 건너가 있냐? 물 건너가 있어. 물 건너가 있으면 많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 먼 곳이라는 거지. 어디? 많이 멀구나. 사랑도 해봤을 거고, 그로 인해서 아픔도 많고. 뭐가 궁금해? 여기서 있어야 될지, 다시 가야 될지 궁금하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여기서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될지. 참 어렵다. 그런 걸 봐주는 사람이 우리네인데, 나 같은 사람인데. 첫 번째로 지금 만나는 사람 나이 차이가 좀 난다. 좀 난다는 거는 뭐 대여섯 살이 아니야. 그 이상이라는 거야. 몇 살 차이라나? 열 살? 45? 용띠. 같이 안 있잖아, 지금. 같이 있어? 같이 있다가 지금 잠깐 제가 엄마 집에 있어요. 아니, 그 친구도 한국에 있냐고, 지금? 네. 마음의 의지초고. 네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그 친구가. 그 이유는 그 친구의 일이나 금전적이나 모든 게 너를 케어해 주기가 힘들어. 그런 것도 크고. 그리고 나이가 10살이나 많은데 되게 10살 찍은 네가 더 어른이야.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네가 편한 데가 없다. 그게 내 답이고 지금. 그냥 이렇게 함축을 할까? 엄마의 삶이나 너의 삶이나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네가 엄마처럼 살고 있다. 그런 것 같지 않냐? 사람은 누구나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야. 또 다른 내가. 그럼 그냥 너를 그냥 A양이라고 내가 부를게. 그래야 말이 좀 내가 잘 나올 것 같아. 이 삼촌한테도 또 다른 내가 있는 거고, A양 너한테도 또 다른 A가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거를 전문용 우리 무속용어로 직성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네가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시계에 알람 맞춰놓지. 알람 소리를 듣고 한쪽 마음에서는 일어나야 된다.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5분만 더 할 때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 5분 더 잔다고 피곤이 풀리지 않거든. 근데 5분 더 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기울어서 5분을 더, 5분이 아니라 10분 더 있고 막 그래. 그럼 또 다른 내가, 이게 또 다른 나야.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는 지금의 나고, 5분만 더 하는 거는 또 다른 나.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직성이 굉장히 너는 높아. 쎄. 근데 이 직성은 어떤 말하고 또 같이 가냐면, 신기라는 말하고 같이 가. 신기. 신기가 뭔지 알지? 그것도 신기가 세다는 얘기거든. 신기가 세다는 거는 팔자가 세다는 거야. 팔자가 세다는 거는 쉬운 말로 네 삶이 구구근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봐. 만리타국 미국을 네가 건너가서 살아도 너의 그 신기는 없어지지가 않아. 신이라는 건, 귀신이라는 거는 이 조선에만, 한국에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네가 미국 가 있는데도 미국에서도 네 삶이나 네 생활이나 너의 뭐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모든 게 똑같아.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신들도 다 같이 간다는 거거든. 왜 어머니, 네 어머니하고 삶이 너가 같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 엄마의 삶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엄마도 35이 있었을 거고 네 나이 때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봤을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니네 엄마는 그래도 그런대로 자기 몸 의지할 때는 가지고 계시단 말이야. 너는 나중에 그 정도 엄마를 갖다가 안 산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는 엄마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 미국으로 다시 가야 되냐, 아니면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되냐, 아니면 한국에 있어야 되냐. 귀신이 있는 거는 알지? 네. 느끼지? 네. 유튜브 많이 봤으니까 빙의라는 것도 봤을 거예요. 네. 빙의에도 상중하가 있어. 너는 상중하 중에 하급이라고 얘기해 줄게. 그래서 너는 가끔 네 혼자 있으면서도 혼잣말을 해야 돼. 하고 있을 거고 지금도. 혼잣말 많이 해요. 그게 하급이야. A양 너한테 A만 있어야 되는데 C의 남자도 있고 B의 애기도, 아니지 D의 애기도 있고.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까? 분명히 오는 데가 있고 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세상에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고. 엄마도 노력 많이 해오셨을 텐데 엄마도 지금 이끌어오고 계시고. 엄마하고 너의 공통점이 비슷하게 살아가셨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비슷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잘 맞은 것 같으면서도 잘 부딪혀. 부딪힐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세게 부딪혀. 그냥 엄마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농담식으로 한마디 한 거야. 툭. 그냥 엄마는 별 뜻도 없이. 근데 너한테는 그게 굉장히 거슬려. 그래서 엄마한테 큰 소리도 치고 막. 응? 넌 그리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냥 네 정신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또 다른 것들이 와 있는.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되는 그 심한 욕까지 하고 막 네가 엄마와 부모와 자식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지.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면 바로 울기도, 넌 눈물도 많이 흘려. 울기도 잘 울고. 그러면 뭐야, 엎질러진 물인 거야. 그러므로 해가지고 또 모녀간의 상처는 또 크게 남고. 귀신의 조합은 그 귀신이 다른 귀신도 아니고 옆에 지나가다 온 귀신도 아니고 다른 동네에 있는 귀신도 아니고 미국 귀신도 아니고 너의 선대 조상님들이, 참 편치 않은 조상들이 많다. 신들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 있을지 미국으로 갈지, 야 피하다 간 곳이 미국이야?
어부지리로 갔다 소리가 나와. 그게 형제간이 됐건 집안내가 됐건 누가 됐건 어부지리로 가서 갔다가 누구랑 싸웠니? 그러니까 거기 다시 간들. 네가 뭐 자력으로 또 하기보다 정말 구타문 좀 해라고 권해주고 싶다. 유튜브 찍으면서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너무도 처지고 너무도 복잡한 조상들이 너무도 많아. 엄마한테 그래. 네 엄마한테 가서 오늘 여기 오는 거 아시지? 용군TV에 신청해서 점사 여기 보러 갔더니 박수무당이 그러더라고. 그 박수무당이 이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원인이나 이런 거 해결책을 주어주더라고. 나중에 엄마한테 그쪽에도 우리네 같은 무당집이 많이 있을 거야. 안양에만 해도 널려 있어. 의왕 쪽에도 많지만 3번엔 대리 없고 그런 곳에 가서 삼촌과 같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굿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의 고향 이북 쪽으로 자꾸 나오네. 이북이라는 거지. 저 38선 넘어서 할아버지의 고향이 그쪽으로 자꾸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까운 곳에 가서 산 제 좀 지내라고 그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당들이 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